문학캡슐. 안녕하세요. 문학캡슐의 문캐스터 채빈입니다. 안녕. 눈이 펑펑 내렸잖아요. 딱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마음도 시원하고 막 하얘지는 느낌? 근데 아무래도 많이 위험했던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을 잘 챙겨야겠죠? 제가 요즘에 아내만 있습니다. 집에서도 저희 문화캡슐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캡슐 상자 나와라. 얍! 와우! 오늘은 조금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짠! 얍! 옛날 옛적에! 우! 여러분, 옛날 옛적에 이름부터 동심을 자극하지 않나요? 그냥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옛날 옛적에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궁금한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문화예보. 옛날 옛적에는요, 서로 상상력을 자극하며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입니다. 2명에서 6명까지 게임이 가능하고요. 특히 어린이들의 의사결정, 창의력 등을 익히는 수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목표는 협동하여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거랍니다. 구성품은요, 이야기 카드 110장, 결말 카드 55장이 끝입니다. 이야기 카드마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요소 한 가지씩 그려져 있습니다. 인물, 사물, 장소, 모습, 사건이에요. 세팅을 해볼게요. 각자 결말 카드 한 장과 11장에서 플레이어 수를 뺀 만큼의 이야기 카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카드와 방해 카드를 섞인 더미 하나와 결말 카드끼리 섞어 만든 더미를 하나 만듭니다. 선을 정하기 위해서 이야기 카드 한 장을 뽑고요. 이 카드와 가장 다양한 사람이 첫 번째 이야기꾼이 됩니다. 되게 새롭죠? 저희가 아마 가장 강한 였나? 그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백수씨가 선을 했어요. 게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게임에서는요, 카드를 놓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사람을 이야기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꾼이 되었다면 자신의 손에 든 카드를 한 장을 언급할 때마다 그 카드의 내용이 보이게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새로운 카드는 이전에 내려놓은 카드 옆에 놓이면서 이야기는 점차 발전될 거예요. 이야기를 진행할 때 카드의 각 요소는 한 문장당 하나씩 언급이 되어야 이야기 카드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꾼은 다른 사람이 방해하기 전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원한다면 패스를 선언하고 언제든 자기 차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야기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야 하고 그 후에 원한다면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의 왼쪽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꾼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꾼을 방해하고 새로운 이야기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해를 하려면요, 일단 큰 소리로 방해! 라고 외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카드로 방해하기. 만약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 중에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요소가 있다면 해당 카드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때 같은 의미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언급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방해 카드로 방해하기. 이야기꾼이 이야기 카드를 내려놓을 때 같은 기호와 색상이 표시된 방해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는 누구나 카드를 내려놓아 이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된 다른 카드에는 방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방해! 했는데 옆에서 나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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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 방해를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틀렸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방해에 실패한 사람은 그 방해를 시도했던 카드를 버리고 이야기 카드 더미에서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이야기꾼이 방해를 받으면 자기 차례를 마치고 이야기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갑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야기꾼에게 도전해 차례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5초에서 10초 정도 멈추거나 머뭇거린 경우, 이전에 말했던 내용에서 앞뒤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 이야기꾼이 오랜 시간 말을 늘어놓아도 이야기에 진전이 없는 경우, 동화라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들 경우,
이야기 본래 내용과 연관 없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막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이야기꾼에게 도전할 때는 큰 소리로 너무 길어! 또는 그건 아니지!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도전으로 차례를 잃은 이야기꾼은 이야기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갑니다. 이야기꾼이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내려놓았다면 결말 카드를 사용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무리가 일리가 있고 자연스러웠다면 마지막 이야기꾼의 승리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의 결말 카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야기꾼은 사용한 결말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결말 카드 한 장과 이야기 카드 한 장을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동화 같은 스토리텔링 게임 옛날 옛적이었습니다. 눈 캡슐. 이게 동화를 만들면서 동심도 자극하고 해보시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문화 캡슐만의 레전드 동화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못 보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특별히 크리스마스 분장을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올리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때 찍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기대되시고 궁금하실 텐데 우리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럼 안녕! 문화 캡슐